승재, 뭐 드시겠습니까? 나 있지, 엄청 화끈화끈하고 뜨끈뜨끈한 거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. 아, 그럼 그거 드시겠습니까? 아, 얘기 좀 해봐. 같은 남자로서 준모가 왜 그러는 거 같니? 아니, 솔직히 처음에는 그랬다. 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싶기도 하고, 내가 이사 가는 게 싫다는 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? 네 생각은 어때? 어? 어? 예진 선배가 자꾸 남자 입장에서 그 집 전세 주고 가지 마라,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,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게 좋아한다는 뜻 같거든요. 그렇지만 말씀드리기 싫었습니다. 예진 선배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, 남녀의 대화 방식이 참 다르다는 게 이럴 땐 또 다행이지 않나. 그러니까 너 지금 곤란하구나. 어? 내 질문에 대답하기가.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준모가 그러는 건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밥 해주는 아줌마보단 편하고 만만해서 그렇다.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. 너 그래서 차마 나한테 말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. 그래. 내가 너무 답이 뻔한 질문을 했다, 그치? 저도 질문 한 가지만. 그래서 이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? 야, 너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무슨 소리 들은 거야? 어? 우리 완전 개싸움 했다니까. 그러고도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? 어머, 너 웃어 지금? 너 웃어? 진짜 미치겠다. 너 이게 재밌니? 어? 내가 너 요즘에 너무 편하게 대해줬지? 어? 아, 야, 웃지 말라고!